현장에서 이제 이야기 들은 것을 몇 가지 정부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. 우한 방문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격리 상태는 아닌데 어쨌든 지금 8일까지 되면 14일 기간이랍니다. 그런데 회사에서 자꾸만 출근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괜찮으면 빨리 나와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출근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14일 동안에 이렇게 격리를 본인이 하고 자기 자신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우한에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 회사마다 이렇게 파악을 해서 아마 이런 뭐그 기간 내에 출근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정부에서 조치를 해줘야 될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이동식 엑스레이 장비를 지자체 지원을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. 했는데 이 엑스레이 장비를 빨리 구입을 해서 선제 대응으로 이렇게 빨리 구입을 해주십사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. 이것이 이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도 장비를 정부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각 지역 보건소마다 이렇게 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해서 빨리 선제 대응을 해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. 또 이제 마스크 구입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지자체에서는 이제 각그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마스크 구입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100원 하던 게뭐 250원 줘도 지금 수량이 없어서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서 마스크 구입이 원활하게 될수 있도록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갖고 정부한테 촉구하는 바입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예.